분장을 많이 한 사람의 한율 부들반 리뷰를 할 거야. 일단 귀걸이부터 빼주고, 그리고 저 가닥 속눈썹 있지? 그거까지 빼줘. 그걸 다 해주고 나면 클렌징 티슈로 처음으로 세안을 해줘. 그래야지 눈에 있는 펄땡이들이 온 사방으로 막 1년 뒤에 찰수 있는 만큼 그 정도로 빠지지가 않아. 2차 세안은 좀 필수인 거 알지? 내가 지금 리뷰하는 한율 부들밤은 15g에서 내가 당첨받아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된 제품이야. 따로 홈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하고, 저게 독보존 피부. 좀 홍조가 좀 많지? 그래가지고 저걸 한번 써보라고. 저걸 안에 있는 거 뜯어보면 세 가지 구성품이 있거든? 일단은 9가지 화학성분까지 딱딱해지고, 이거는 뭐 실리콘 브러쉬도 있고, 20ml 여행용, 그리고 100ml 그냥 집에 쓴용 있어. 일단 저기 2차로 포장이 돼 있는 것도 있고, 저거를 좀 내가 써보니까 얼굴에 듬뿍 발라야지 효과가 좋더라고. 눈가 사용은 피해야 하던데, 안 하면 좀 따가울 수도 있을 것 같아. 뭐랄까, 눈이 화해. 난좀 했을 때 얼굴이 그때 좀 많이 빨개져서 홍조? 나 모공? 그런 걸 효과를 보고 싶었어. 근데 저거 진짜 바르자마자 냄새가 완전 좋았어. 냄새 보면 막 커스터드 냄새? 되게 달달한 빵 냄새 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2차 세안은 필수다. 자, 사용 직후 피부 상태야. 저렇게 보면 붉은기가 많이 사라지고, 나는 그것도 많이 써봤는데 난 좋더라. 도포 전후 그거 다 보여주고, 그리고 리뷰.